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봤죠? 네. 이제 잘 봤지? 답은 안 보이죠? 네. 제가 답을 불러드릴게요. 답이 없죠? 네. 예, 한번 체킹하셔가지고 맞는 개수를 거기 앞장 메뉴에다가 아니 본인만 알 수 있도록 자, 시험지를 바꿉니다, 이 사람하고. 네. 자, 맞는 것은 동그라미를 크게. 틀린 것은 0.1mm.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동그라미 한 개도 없고, 이씨. 자, 부릅니다. 1번에 5번. 2번에 1번. 3번, 3번, 4번, 5번, 5번, 4번. 시끄러워요. 6번, 5번, 7번, 3번, 8번, 2번, 9번, 1번, 10번 2번 11번 2번 12번 1번 13번 5번 14번 5번 15번 4번 16번 1번 17번 5번 18번 2번 19번 3번 20번 5번 21번 4번 22번 5번 23번 1번 24번 5번 25번 3번 26번 2번 27번 4번 28번 4번 29번 3번 30번 2번 31번 1번 32번 5번 33번 3번 34번 4번 35번 1번 36번 4번 37번 5번 38번 4번 39번 1번 40번 5번 농지법은 무조건 5번 있어요. 한번 세어보세요. 본인만 알 수 있도록 세워가지고 맨 위에다가 개수 적으시고 앞으로 2회, 3회 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한번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도저히 살아가면서 있을 수 없는 만점 손들어 봐요. 일단 세워보세요. 이 문제가 왜 틀렸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랑 같이 또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예. 무조건 오늘 최소 20개 이상. 예, 그러면 20개 이상. 문제는 쉬운 것도 있고 조금 헷갈리거나 어려운 것도 있어요. 나름대로는 기출문제 유형에 맞게 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소 20개 이상 또 24개 이상 가지면 잘하신 겁니다. 예, 전부 다. 예. 예, 24개 이상이면 잘하신 거예요. 예. 손 들어보세요. 다 맞았다.
어, 저 뒤에 하나, 둘, 셋. 그러면 35개 이상. 어, 예, 잘했어요. 자, 30개 이상. 30개. 30개.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그러면 60점, 24개 이상 흔들어 보세요. 24개 이상. 이상. 아, 거의 다 들었네요. 자. 괜찮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손 들고, 다 만점 맞았네. 뭐 서른 뭐 몇 개 맞았네. 그러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점수가 안 나오니까 지금 통해서 그 점수를 최소 60점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험 점수 안 나왔다고 자책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풀면서 보겠습니다. 4주 동안인데요. 4, 4, 16, 160 문제입니다. 2주, 3주, 4주 똑같은 문제, 똑같은 지문 한 개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160문제 곱하기 지문 5개 곱하기 5 하면은 웬만한 공법에 있는 중요한 것들 다 들어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꾸준히 한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풀어봐요. 1번. 국토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항상 요약집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쉬운 것들은 그냥 갈 것이고 조금 내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좀 판사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집에 어디 있는가 또 체크하고요. 먼저 틀린 것은 일단 먼저 5번입니다. 그럼 왜 틀렸는가 보겠습니다. 근데 지문을 읽는 순간 틀렸다기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깔끔해요. 그렇죠? 예.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 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국가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여기서 국가 계획이 틀린 겁니다. 자, 요약집, 이건 펴드릴게요.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도 요약집 잠깐 펴보세요. 보는 순간, 아, 그럴 거예요. 자, 어디 보시냐면은요. 자, 요약집 5페이지인가요? 예. 5페이지. 중간에 보이죠? 국가계획 보이죠? 줄 끈 거. 줄 끈 거. 그렇죠? 국가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여기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낼 때에 우리가 그동안 자주 해왔고 좀 쉬운 것들은 이왕이면 이제 다 아니까 좀 뺐어요. 우리가 조금 중요한 것들 또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넣은 겁니다. 뭐 아, 다 아는 거 지문 다 넣어가지고 다 맞추면 그 순간 좋겠지만 쉬운 문제로 다 내고 싶어도 안 내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그러면 맞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중요하지 그죠? 요 광역계획권 들어갑니다.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요. 2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이것이 기반시설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틀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3번 공공시설 아마 여러분 중에 3번 찍은 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내라고 낸 겁니다. 아시겠죠?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방금 요약집 있죠? 그 페이지 국가계획 바로 위에 보면 나와요. 공공시설. 평상시에 소홀했던 지문이죠? 첫 번째 줄이잖아요. 첫 번째 줄.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1, 2, 3에 해당하는 공공용 공공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예. 물론 다른 것들은요. 2주차 이후에 또 나옵니다. 용어정이 나오는 거니까. 예. 4번 도시군계획사업시행령은 이 법, 국토법이죠. 다른 법, 개발법 또는 정비법이죠.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맞는 것들이죠. 자,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설명으로 오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만 물어보거나 도시군기본계획만 물어보거나 이렇게 두 계획을 비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더 쉽다는 거예요. 왜? 각각 반반씩 중요한 질문만 나오기 때문에 더 쉬운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자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맞는 편이죠? 아이고 이거 이거 보시면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지정된 곳 안에 들어가서 수립하는 것이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럴 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이.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도지사가. 자, 수립의 지정.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지금 1번이 맞는 거죠. 요건 요걸 물어본 거예요. 요걸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답 1번입니다. 뭐, 틀린 거 봐야 되겠죠. 그러면 2번은 뭡니까? 도시 군 기본 계획을 특광. 자, 그러면 먼저, 도시 군 기본 계획은 한 개 도시 안의 수장이죠. 기억나죠? 그죠? 요거, 이쪽 일단 여기 다시 해봅시다. 도시 군 기본 계획은 똑같이 예를 광역도시 계획도 수립하고 수임받듯이 일단은 요거 묻는 거니까 여기 없는 것들 있죠? 그럼 다음 파트에 또 지금 뜹니다. 써요. 예. 일부러 막 분산시킨 겁니다. 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도시군 기본 계획도 수립해서 뭘 받죠? 승인을 받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은 오로지 한 개 도시 아니니까 누굽니까? 수립권자가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이다 하는 김에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립권자의 국장이 안 나오고 또 누가 안 나와요? 도지사는 나오지 않는다 그랬지 그죠? 이럴 때 승인은 여기 시장 군수만 승인받는다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그러므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도지사밖에 없다. 왜? 특광, 특시, 특도는 승인권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절차를 통해서 그냥 확정시킨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번 도시군 기본 계획을 특광이 수립하면 국장 승인 틀렸죠. 아예 승인권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번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과 다르면 상위 계획인 뭐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죠. 틀렸죠. 그리고 4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인데 광역도시계획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틀렸죠. 여기에 도시군관리계획이 들어가면 맞겠죠. 5번도 마찬가지죠. 도시군계획이 뭐냐?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죠. 그러니까 4번과 5번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바꿔주면 둘 다 옳은 지문이 되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봐왔던 지문들이 나옵니다. 3번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이 개별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근거 법률 연결이 틀린 것은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것들을 보시면 뭐 농공단지는 산업입지법이다. 그렇죠. 이런 것도 알잖아요. 우리가 뭐, 그 다음에 더 추구한다면은 녹관농자 안에서는 국토법이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뭐라고요? 개특법이다.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안다는 얘기죠. 하지만 농림지역 중에서 또는 재난경보단지 중에서 요거는 뭐 내가 단골로 나온다. 항상 정답처리가 여기에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듯이 우리가 농림지역 중에서 뭐 이렇게 해줘요. 먼저 원칙은 뭐냐? 원칙은 뭘로 하죠? 우리 국토법
대통령 영어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행위 제한, 즉 건축 제한은 그러니까 용도 지역 안에서 일정 전용 주거든 이정 전용이든 간에 건축 행위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가 대통령 영에 있다. 이것이 기본서에 열몇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운 겁니다. 왜? 그것이 매년 한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 다 못 외워요. 하지만 또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야. 뭐 3년 거치 어쩌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은요, 그건 어디서 찍어야 돼요. 할 수 없어. 근데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왜? 항상 여러분들요, 어렵게 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이렇게 보세요. 막 나오면은 상식적인 선에서 풀으세요. 일반적으로 배운 영역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는 안 될 것 같은데 또 찍으면 웬만하면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틀릴 걸 작정하고 그거는 버리는 거니까. 다만 항상 잘 나오는 게 뭐냐? 요거다. 뭐라고요? 예외. 요거다 요거. 요거 뭐냐고 국토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 개별 범 영을 하는데 그중에 요거죠. 농림 지역 중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자연 그죠. 환경 보전 지역 중에서 요 중에서 뭐라고 요 안에서 그 말이죠. 뜻은 그러니까 농림 지역 중에서 일단 법률의 근거가 뭐냐 일단은 농산초 이런 거잖아요. 농업진흥 지역은 국토법 백날 봐봤자 안 나와요. 어디에? 농지법에서.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초지는 초지법을 찾아봐야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뭐라고요? 자, 수, 문, 해, 수. 이거 공원은 뭡니까?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이 아니에요.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은 수도법. 그 다음에 문화재,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은 그냥 줄여서 해양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그러니까 앞자만 따도 알 수 있는 것이 뭐 도시공원법, 수도법이 아니고 상수도법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자만 알고 있어도 그것이 틀렸음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왜 안 해요? 다 같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다 같이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시작.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자수문해수. 그러니까 농림중에서 얘가 나오면 틀리고 또 여기 얘가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밖에 못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3번에 딴 건 다 됐고요. 틀린 몇 번입니까? 3번 거기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산초 얘는 농림지역 중이죠. 농림지역 중. 그래서 틀린 겁니다. 1, 2, 4, 5는 뭐 그대로 넘어갑니다. 4번 용도지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구 1번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이거는 뭐 내용상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2번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완화 동그라미 하세요.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말 것.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조례로서 이것저것 하는 건 좋은데 완화하는 건 안 된다. 이걸 강화로 바꿔내면 틀리겠죠. 완화. 옛날에 강화로 바꿔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완화. 그러니까 옳은 지문을 굳이 내 읽는 이유가 옳은 지문도 얼마든지 틀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번 경고. 리모델링 완화 경고. 아시겠죠? 리모델링 완화 해줄게. 경고한다 그 말이죠. 경관지구 고도지구는 간단히 리모델링 할 때는 그 경고의 두 용도지구 안에서는 완화시켜 주겠다. 경고. 4번 시도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경관지구를 포함하여
경중특, 그죠? 경중특, 경관지구를 추가 세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령도 제한지구, 경중특, 경중특. 자, 경관지구는 어떻게 세분됐죠? 경관지구? 자, 시, 특. 그러니까 세 개, 세 개. 자, 시, 특인데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세분 가능하고, 조례로. 하지만 자, 시, 특에서 특화 경관지구를 무슨 특화, 무슨 특화, 요렇게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요걸 포함해서. 그 다음에 경, 중, 특. 요렇게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5번은, 5번은 우리가 이제 용도 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보면, 자, 저를 볼까요? 먼저, 용도 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입니다. 1번. 자, 원칙은 뭘로 하죠? 도시 군계획 조례. 조례. 조례인데, 크게 딱 세 가지만 조례가 아닙니다. 그죠? 예. 뭐 썼죠? 고치게. 네 성격 좀 고치게. 아시겠죠? 따라 합시다. 고치게. 고치게. 고도지구. 얘는 뭐요? 치락지구인데, 얘는 뭐 썼죠? 자연 치락이 있고, 이제 집단 치락이 있죠. 나누면. 그 다음에 개발 지능 지구이죠. 따라 합시다. 고치게. 고치게. 그래서 고도 지구는 고도가 들어가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 자연 치락 지구는 우리 국토법령으로 한다. 그죠? 우리 국토법령으로 한다. 대통령이죠. 집단 치락 지구는 뭐요? 개특법령으로 한다. 이거는 쉽잖아요. 개발 지능 지구는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한다. 그 계획이 두 가지죠.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 있으면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고 또는 개발 계획이 있으면은 그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계획이 없으면은 그때는 원칙대로 한다. 조례. 없으면 원칙. 있으면 계획대로. 아시겠죠? 요 세 가지가 다릅니다. 고, 치, 개. 지금은 고도지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런데 도시군 계획 조례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바꿔주면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자, 5번. 공동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가는 또는 또 있어요. 국가 또는 공동구 관리자 누굽니까? 특관, 특시, 특도, 시장, 군수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국가, 특관,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기니까 내가 하나만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뭐 특별시장은 해도 되고 뭐 시장, 군수는 다 맞는 겁니다.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일부 동그라미 맞아요. 여기에 전부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맞는 걸로 오해합니다. 무조건 일부만 나와줘야 돼. 일부를. 전부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자 우리가 이제 쉬운 것들은 알지만 이런 것들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체크하면 28페이지 요약집. 28페이지 보시면 위에 쌍가로 5번에 동그라미 4번에 4번 일부 동그라미 하고 밑에 전부 X라고 다 해놨잖아 벌써. 그죠? 예, 다 알아요 내가. 그래서 일단은 맞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전부를 딱 집어넣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넣어가지고 틀리게 합니다. 근데 잘 못 골라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김에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령 예정자와 앞으로 들어올 점령 예정자와 플러스 지금 하고 사업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가 같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옳은 질문인데 얘도 둘 중 한 명을 빼버리고 틀리게 합니다. 누굴 뺍니까? 점령 예정자를 빼버리고 아예
특별한 규정의 능력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또 틀리게 합니다. 그렇게 또 많이 봤고요. 공동부담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공동관리자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할게요.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령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점령 면적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면적을 많이 차지할수록 많이 낸다는 얘기죠. 누가? 즉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인 공동구 관리자가 정한다. 자, 4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수도관은 공동구 협의에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자, 원칙은 뭡니까? 일단 원칙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의무적으로 공동구가 있으면 다 100% 원칙은 수용을 하여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 중에서 두 개만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자음 뭐죠? 기역, 희역. 자음만 기역, 희역. 크크, 허허. 기역, 희역. 심의 거쳐 할 수 있다. 기역, 가스관, 희역, 가스관. 그러니까 수도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6번.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자, 정답 5번. 자, 틀린 거 보겠습니다. 5번. 도시 군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있을 때 공지법상 사업 인정 등이 있는 걸로 본다. 이건 내가 판사할 것도 없어요.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사업 인정 언제죠? 공사 착수하기 전인 실시계획 고시한 때, 실시 고시한 때. 지금 6번, 5번은요,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단골 지문이에요, 단골 지문. 여러분들, 기출 문제 보더라도 요 지문 많이 나와. 이렇게. 실시계획 고시한 때이다. 고시한 때. 자, 요약집 33페이지. 일단 체크합시다, 또. 상가로 6번에 동그라미 4번에 리을 기역 리은 디귿 리을 실시계획 고시한 때 사업 인정 맞는 것들로 보겠습니다.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뭐 한다고요? 누구한테?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은요 시행자가 행정청이건 행정청이 아니건 전부 다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 시행자부터의 행정심판은 나를 지정한 자. 아직 지정한 자. 왜? 비행정청은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지만 시행할 수 있잖아요. 사업을. 그쵸? 이때 추구한다면 비행정청 중에서도 공공은 믿지만 민간은 못 믿어서 면적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지만 하여튼 공공이건 민간이건 지정 나를 지정해준 사람 찾아가서 뭐라고요? 그 사람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1번 맞는 겁니다. 2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 인접한 중요하지 그죠? 인접한 몇 번 강조했잖아. 인접한 인접지다. 얘는 무조건 소용지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냥 사용만 하지만 그 시행기간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그래서 일시 사용입니다. 수용죄가 들어가면 안 돼요. 보니까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는 정착된 물건 등을 일시 사용인데 요거를요, 어떻게 틀리게 하느냐. 수용, 사용.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틀리게 할 때는요. 수용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3번. 중검 검사를 받은 후에 자 요거는요 먼저 저를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방했지만은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요거 이제 인가 받습니다. 인가 받고 고시하겠죠? 네. 인가 받고 고시하면 그 고시 이후에 착수니까 착수 전 고시한 때가 바로 사업 인정이다. 즉 공익 사업 인정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에는 우리가 경남이니까 사랑한 설자씨가 들어있다 등등등은 앞으로 분명히 또 문제 나올 거예요. 앞으로 기다리세요. 무궁무진해요 문제는요. 그럼 문제는 뭐냐? 버킹덤이죠, 그죠? 자, 실시계획은요, 시행자라면 행정청에 시행하건 비행정청에 시행하건 실시계획은 다 작성합니다. 하지만 시행령 중에서 가장 아무리 높아봤자 행정청이야. 그 행정청은 바로 누굽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권자야, 그죠? 그러면 인가권자는 누굽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다 그랬잖아요. 국장, 시도, 대장이다. 유추해서 아시겠죠? 일단은 그러면 잘 보세요. 실시계획 작성 인가 왔는데 인가권 인가 왔지만 자 변경도 뭘 받아요? 변경도 인가 받고 또 폐지할 때도 다 인가 받아요. 근데 뭡니까 이거 경미한 사항은 뭐요? 인가 받지 않는다 그랬죠. 요 경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딱 두 개만 알자. 일단은 사업 명칭 변경. 기억나요? 사업 명칭 변경. 이름 바꾸는 것은 뭐 큰 사업에, 그죠? 이름 바꾸는 거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죠? 자, 요거 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거, 요거 하고. 두 번째, 무조건 10%고. 그냥 얘기만 뭐 뒤에 내용 가지고 안 틀리게 해요. 10% 10% 그리고 얘는 지금까지 틀리게 지금 안 나오고 그리고 10% 들어가면은 그냥 인가 받지 않는다. 근데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틀리게 해요. 숫자 가지고 여기를 뭐 10%를 5%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변경할 때 그죠? 변경할 때는 단 축소할 때 그때는 5%예요. 얘는 5%고 딴 건 다 10%만 10%요. 걔 5%를요, 10%로 이렇게 바꾼 적이 한 번 있긴 해요. 그것만. 하지만 일단은 10% 이겁니다. 뭐 증감. 하지만 요거. 요 두 가지는 인가 받지 않는다. 자, 하나 더 하는 김에. 그 다음에 요게 나오죠. 인가 받기 전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열람을 시키는데 열람은 이제 14일 이상이에요. 요 과정을 거칩니다. 요 과정 거치는데 요 공고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에 있는 한 줄 정도만 알자 그러잖아요. 한 줄이 두 가지입니다. 뭐죠? 착수 예정일 변경. 두 번째 뭐죠? 준공 예정일 변경하는 것은 의무적이에요. 공고 열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왜 의무적이냐 얘기했잖아요. 착수 오늘인데 하루 정도 하다 보니까 늘 것 같아. 이런 것들까지 공고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갭이 긴 것들 갑자기 한 달씩이나 밀려났어. 그때는 공고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공고를 또는 열람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적입니다. 근데 그걸 의무적으로 표현해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없으니까 요거 두 개. 현재 요 두 개 질문이 요거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일부러 내가 같은 문제에 일부러 다 넣은 거예요. 하는 김에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하라고. 그러면 자 3번 나오잖아요. 그죠? 준공검사 받은 후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대하여 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변경행을 받지 아니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착수 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미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준공 예정일 변경이 있다. 이게 이제 3번 4번을 틀리게 하는 것은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7번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 매수 청구. 이건 내가 안 그릴게요. 이제 뭐 쫙 해가지고 샥 그린 것도 이제 아는 거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일단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말로 이제 머리에 딱 떠오르면서 일단은 매수 청구는 지목이 대인 경우에만 청구합니다. 그렇죠? 예.
20년. 실효 규정은 20년입니다. 그죠? 실효 규정은 20년인데 20년 되는 다음날 실효가 돼요. 그럼 고시합니다. 하지만 정중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이 돼만 뭐 한다고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물론 실시 계획이 인가 중일 때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므로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청구할 때에 지목이 대인 토지만 아니죠. 토지 위에 만약에 대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건축물도 또는 정착물도, 정착물의 개념은 학교를 전에 배웠던 그 내용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전부 다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냐? 원칙은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인 누굽니까? 지자체가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행자나 아니면 그 시설을 설치 관리 의무자, 다르면은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럴 때 청구할 때, 청구할 때는요, 바로 매수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것은 돈 줄 자야 쪼개지고 싶고 받을 자야 많이 받고 싶겠죠. 하지만 그런 규정이 이 법에 없기 때문에 공치법을 주장한다. 그래서 가격은, 매수 가격은 공치법대로 한다는 얘기죠. 공익사업을 위한 매수에 관한 법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은요,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채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채권 발행은 매수 의무자 중 지자체만 발행한다. 누구한테 발행하느냐? 먼저 채권은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그 기간 정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면 현금 대신에 채권 발행할 수 있고 부재부동산 비업명 토지로서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주지만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절차부터 해서 그러면 청구했다 그러면은 6개월 이내에 6월 이내 6개월 내에 매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한다고요? 통지한다. 매수하겠다 했으면은 몇 년 내에?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문제는 뭐냐? 청구권에 불과하다. 예산이 없으면은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6개월 내 통지할 때 아예 매수 못하겠어요 한다든가 아니면 2년 이내에 매수하겠다 해놓고 2년 이내에 안 하는 경우죠. 두 가지죠. 그죠?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허가받아서 다음에 네 가지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3층 이하의 단독, 공동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단독도 3층 이하. 그 다음에 3층 이하의 1종 근세. 건축 부지안을 배웠던 건축물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층 이하의 2종 근세. 그 다음에 공작물인데 2종 근세 중 네 가지만 뺍니다. 아시겠죠? 뭐죠? 첫 번째, 노래 연습장. 두 번째, 단란 주점. 세 번째, 안마시설. 네 번째,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아시겠죠? 요, 네 가지.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책 봐요. 문제 좀 봐요. 틀린 건데, 먼저, 틀린 걸 먼저 볼게요. 3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자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 3층의, 맞아요, 다중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틀렸죠. 근데 이거 방금요, 이것이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되면 이거 잘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분명히! 근데, 요렇게 나온 전 한 번도 없어요. 이건 내가 만든 거니까. 3층에 단독인데, 뭐 3층에 공동으로 다세대로 나온 적은 여러 번 있는데, 아직까지는요, 다중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최소한,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최소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아니면 안마시설소로는 안 될 것 같아. 누가 봐도 찝찝한 것들은 아닐 것이야 라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다중생활시설은 분명히 4개 중에 4번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돼요. 아 설마 되겠지. 아시겠죠? 일부러 낸 겁니다. 낸 거예요. 요거는 안 되죠. 그죠? 예. 안 되는 건 4개 중에 4번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맞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1번,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부터 10년 내에 맞죠?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인토지 소유자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청구할 수가 없죠. 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이게 만약에 있다 하면 틀리겠죠. 2번,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채권을 발행하여 다시 말하면
지자체만 발행할 수 있다. 만든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4번. 매수 의무자는 6월 이내에 통지하고요. 통지하고. 그 다음에 5번은 실효기준 몇 년? 20년. 그날 다음날. 다음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8번.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자, 먼저 8번에 정답 2번입니다. 2번.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일단 저를 봐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내용에는 첫 번째 그 내용 중에 일단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따지고 많지만은 첫 번째가 뭐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두 번째는 많잖아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거는 무조건 의무적입니다. 나머지 의무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적과 의무적을 구분시켜주는 게 첫 번째고, 의무적 중에서 첫 번째가 중요하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세분 변경. 방금 이 지문이 요거예요. 그 용도 지역의 변경. 용도 지역의 변경 요거잖아요. 변경할 때도요. 같은 것끼리면 가능해요. 주거는 주거끼리. 상업은 상업끼리.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주거는 주거끼리니까 맞아요. 만약에 이것이요. 무슨 뭐 일반 주거에서 뭐 일반 상업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지극히 상징적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저기 건너편 있잖아, 여기. 단지. 만약 여기가 만약에 뭐 2종 일반, 이따 가정합시다. 딱 보는 건 3종 같은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아파트 단지 있습니다. 하, 이거 내년부터는 상업적으로 하자. 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재건축할 때, 상업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물 질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거는 주거끼리. 아시겠죠? 상업은 상업끼리. 같은 것끼리면 가능하다. 용도지구의 세분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용도지구끼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번은, 2번은 그래서 맞는 것이고요. 일단 틀린 거 있습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중앙도계위와 지방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단 저를 보세요. 일단은 뭐 심의를 반드시 거쳐라. 면적보다 안 될 때 무슨 토석 채취할 때 뭐 부피가 얼마일 때 나오는데 저를 보세요. 3만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가 원래 많아요. 많은데 다 하지 말고 요거 한 줄이지만 두 개만 알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한 지역 또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해. 성장관리 방안이 지구단위 계획의 동생불 대응. 거의 같은 거 같은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이만큼이면 성장관리 방안은 이만큼.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사항에도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건축물의 고저만 성장관리 방안에는 없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성장관리 방안도 뭡니까?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도 협의 심의 거쳐 수립하고요.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도 협의 심의 거쳐서 수립합니다. 둘 다 이미 심의를 거쳐서 수립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렇죠? 거쳐야 한다. 틀렸죠? 3번.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얘는 의무적이 아니죠? 포함될 수 있다. 일단 의무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대지분할 제한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행위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완화 적용이 10개를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시면 기억납니까? 대지분할 제한 X. 건축선 X 두 개 정도만 잘 나오니까 요 두 개는 완화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들 요약집에 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대지분할 제한 X 돼 있고 건축선 X라고 해놨을 거예요. 내 책이 없네. 그러면 그날 안 나온 거예요.
40페이지. 요약집 40페이지. 폈습니까? 상가로 4번 내용인데, 자세히 봐봐요. 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지, 그죠? 대지분할 제한, 대지분할 제한 X, 건축에서. 요, 요런 것들 넣으니까 내가 한번 지문화 시킨 겁니다. 5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아니죠? 근데 뭐요? 일부. 얘도 전부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여러 번 했었죠. 자, 바로 이어서 9번입니다. 성장관리 방안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이죠. 성장관리 방안은 수립권자가 누구예요? 개발행위 허가권자죠. 그죠? 국장이 아니잖아요. 특방,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잖아요. 답 1번이에요. 맞는 거. 2번.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유보용도 및 보존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그 다음에 3번 나오잖아요. 의무적 사항이 똑같은데 다만 여기에는 뭐가 없다? 건축물의 최고 한도하고 최저 한도만 없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4번. 여기 9번의 4번 지문이 8번의 1번 지문과 같은 맥락이죠.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밑에 중앙지방 도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맞는 것이고요. 5번.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려면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자, 10번. 개발의 허가 제한. 자, 요거는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저를 보세요. 자, 제한에서요. 요거 기억납니까? 첫 번째 제한 사유가 뭐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에서 뭐 수목이 집단 생육 또 옆에 조수로 등등이 우량농지 등등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문화재죠. 문화재 등 뭐냐? 등 손상 뭐 훼손, 송산 같은 말이에요. 우려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얘는 현재 되어 있는 것,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세 번째 뭡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현재 지금 수립하고 있는 ING.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정된 거니까 끝난 건 아니죠. 구역 지정 이후에 3년 내에 계획 수립이 안 되면 3년 되는 다음날 실효. 그래서 현재는 보면 계획이 현재 지금 수립 중에 있는 ING라는 얘기예요. 3년 얘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얘는 지정 이후에 1년 내에 몇 년 내에? 1년 내에 설치 계획이 안 나오면 1년 되는 다음날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립 중에 있다. 이게 뭐예요? 얘도 ING다. 그 말이죠. ING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원칙은 같다. 원칙은 같다. 뭐냐? 똑같이 심의 거쳐서 한 차례, 즉 1회, 몇 년 내,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시킨다. 연장 없다. 그 대신에 최장 3년이다. 근데 ING는요, 원칙은 같아. 얘도 심의 거쳐서 한 차례, 즉 1회, 3년 이내지만, 요건 같지만, 플러스 뭐 했다는 연장했다. 연장도 한 차례 1회 몇 년?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최장 몇 년? 얘는 최장 몇 년? 5년이다. 그런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 심의를 다 거칩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거친다 안 거친다 여러 원칙은 뜨면은 다 읽어봐야 돼. 연장자가 나오나 안 나오나 봐야 돼요. 그러면 1번 틀린 거 일단 정답부터 2번 개발 행위로 인하여 문화재가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최장 5년 아니죠? 얘는 최장 3년 틀렸죠. 자, 맞는 거 1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은 뭡니까? 심의 없이 심의 거치는데 아 그러면 연장일 때 나오겠지 그죠? 심의 없이 한 차례 1회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장할 때는 심의 없이 맞죠? 예. 그 다음에 3번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인 경우 중앙도계의 심의 거치지만 왜 심의 거쳐 제안하잖아요. 심의 거치기 전에 시장 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시도가 아니에요. 주의하시고요. 4번 시도는 시도 심의 거쳐라.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맞죠? 네. 최장 5년이니까요. 네. 1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같이 볼게요.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해서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행위다. 맞는 표현이죠. 2번 대학도 기반시설 설치 즉 북구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입니까? 아니죠.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초중고는 필요하지만 그죠? 대학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답 2번 3번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 내라. 요거 하는 김에 들어보세요. 부과는요 허가받고 2개월 이내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는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허가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해요. 그거 좀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자, 최소 몇 년 얼마 이상? 10만 이상. 그 다음에 5번. 납부 의무자가 도로법상 원인자 부담금 등등등등에 의해서 비용을 납부했다면 납부한 만큼, 이건 외우지 마세요. 납부했으니까 낸 만큼 빼주겠다. 그 말이에요. 감면 사유다 얘기죠. 자, 12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12번 행정형벌이 이 중에서 한 개만 달라요. 그게 무엇입니까? 정답 1번이죠.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서 개발행위한 자 3년 3천이죠. 나머지 2, 3, 4, 5는 읽지 않을게요. 이거 전부 다 2년 2천입니다. 요거 요약집에 요 파트만 내가 다 해놨어요. 책이 다 있습니다. 요약집이 있어요. 요거는요 내가 만든 건데 일부러 요렇게 한번 나올 법 해서 내가 낸 겁니다. 나오면은 뭐 좋고 안 나오면 또 내년에 나오겠죠. 자, 좀 쉬었다 할까요?